안녕하세요.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.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. 여기 강상면 병산입니다. 지금 현재 이 2차선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4차선 확장 도로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강상면 일대 땅값을 좀 다소 들썩이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는데요. 이 현재 2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될 거고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쪽 도로변에 붙어 있는 농림지역 땅들도 평당 한 200만원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. 그리고 지금 이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여기 이제 국공유지 폐국어부지예요. 이 국공유지 따라서 오늘 우리 만나볼 땅 들어갑니다. 이 도로변에서 불과 한 30m 정도 들어올까요? 바로 이제 걸어서 내 땅 확인이 됩니다. 지금 여기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요 안쪽 다 내 땅이에요. 그리고 여기 전봇대에 있는 요 안쪽으로 다 내 땅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지방도로에서 향후 이제 4차선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한 20-30m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소 유로폼이라 그러죠? 이런 건축 자재들도 좀 쌓여 있고, 여기가 오늘 우리 만나볼 땅 어디까지인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쪽 길 따라서 지상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. 여기 살짝 둔덕 쌓여서 높이가 좀 올라가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안쪽 내 땅이에요. 전체 토지 면적이 1168평입니다.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지금 이 땅에 창고 시설로 창고 건축 허가가 나와 있어요. 살아 있습니다. 이 창고 시설은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창고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고요. 여기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창고 시설로 허가를 받았고요. 여기 뭐 창고라든가 뭐 하역장, 뭐 물류센터, 물류터미널 이런 쪽으로 지금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현재는 여기 한 100평만 전용받아서 20평짜리 창고 시설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, 요거는 뭐 면적이야 늘리면 그만인 거고요. 이제 허가가 나온다는 자체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창고 시설로도 허가가 나온다는 거, 어떤 뭐 물류창고나 창고 부지를 찾던 분들한테는 좋은 땅인 것만큼 분명합니다. 진입도로도 제법 넓어요. 이게 이제 폐국어 부지라 이쪽으로 이제 건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.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사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뭐 분쟁의 여지도 일체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좋고요. 또 저 아래쪽으로 하천을 접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정화조 묻어가지고 하수시설, 생활하수시설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요. 전기 끌어오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들 다 갖추고 있고요. 여기 이제 물류창고를 찾던 분들한테는 딱 좋은 땅인데, 어떻게 보면 평당 223만원이라는 금액이 다소 비싸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여기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걸 한번 고려해보고, 또 도로에 바로 붙어 있다는 거, 여기 이제 뭐 남양평 아이시 한 5분 이내 접근 가능하다는 거,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인 것만큼 분명한데요. 한 가지 우리 땅이 좀 갖고 있는
극복해야 될 사항, 바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낡은 건물 두 동, 이 세 동,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강상면 일대에서 가장 큰 축사이기도 해요. 그리고 관리가 이렇게 잘 되는 축사가 아니다 보니까 냄새도 제법 납니다. 그래서 여기 어떤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기에는 이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한데, 여기 어떤 창고 용지로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요. 저쪽 비닐하우스 바로 앞에까지, 거기까지부터 이렇게가 내 땅이에요. 지금 뭐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가지고 뭐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라서 음성이 좀 깨끗하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이제 강상면 병산리 4차선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한 30m 접해져 있다는 거, 남양평 IC 한 5분 거리, 양평 중심생활권도 뭐 한 5분 정도, 여기 이제 바로 저 뒤쪽으로는 소하천도 하나 흐르고 있고요. 저 뒤로가 이제 양평 중심, 바로 요쪽 편으로가 이제 남양평 IC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방도로 불과 한 20m, 30m 정도 거리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우리 땅에는 지하수 시공을 해 놓으셨다 그래요. 제가 관정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찾진 못하겠는데 뭐 지하수 시공을 해 놓으셨다고 하고요. 예, 뭐 다 평탄화 되어 있고 장점 단점 다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농림지역 땅들,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들은 한 200만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, 여기 이제 어떤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어떤 그런 호재 때문인지 도로에 한 이 정도 들어와 있는 농림지역 땅들도 한 150만원 정도 호가 되는 걸 보면은, 여기 계획관리지역인데 평당 223만원, 가격적으로는 분명한 충분한 매력은 있습니다. 이제 내가 어떤 용도로 이 땅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땅이 비싼 땅일 수도 있고 싸게 나온 땅일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목적, 용도 이런 부분에 의한 판단으로 남겨놓고요. 여기 강상면 병산리 오늘 토지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